당근 매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동그란 당근은 오각형으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오각형으로 자른 당근은 면에 0.5 정도 칼집을 넣어주세요. 수평이 되게 넣고 있습니다. 이렇게 수평이 되게 넣어주세요. 그래서 다섯 군데를 다 넣으셨다면 꼭지점에서 칼집 넣은 방향으로 동그랗게 굴리면서 깎아줍니다. 보시면 한쪽 부분만 동그랗게 깎았습니다. 그럼 안 깎은 부분이 있죠?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해서 다른 부분도 깎아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의 꽃 모양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칼집을 어슷하게 중간 지점까지 넣어주세요. 끝에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칼집이 적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깎아줍니다. 그러면 입체적인 매화꽃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